살고는 현대자동차 투싼베 MBC 게임 팀리그 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자조의 첫 번째 대결, SK텔레콤 T1과 서울팀이 맞서고 있는데요. 2-0으로 SK텔레콤 T1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 출전을 했던, 선봉으로 나섰던 김성재 선수가 박상익 선수와 변우정 선수를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이제 3라운드를 앞두게 됐는데요. 한승엽 선수로 이 출전 선수, 서울팀의 선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죠? 네. 네. 박종수 선수로 이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역시 맵이 루나 MBC 게임이고 프로토스가 네. 유리한 맵이니만큼 한승엽 선수가 나와서 소비되느니 차라리 박종수 선수의 어떤 그 재능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김은동 감독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죠. 네. 팀 내에 2-0, 그것도 지난 시즌 우승팀 SK텔레콤 T1에게 2-0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에이스 두 장의 카드가 모두 다 소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선수 기용에 더욱더 이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입장의 소울팀이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 또 김성재 선수의 기세가 무섭거든요. 1경기 때는, 조금은 오늘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었었는데, 네. 예, 2경기 때는 변종 선수의 그 강력한 히드라 러쉬를 막아내는 플레이가 대단히 좋았거든요. 포통 캐논도 적재적소에 더 건설을 해주고 게이트웨이까지 딱딱 늘려주면서 병력이 치고 나오는 타이밍도 좋았고 이렇게 감각을 찾아 나가는 김성재 선수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소울팀 입장에서는 엔트리 기용이 있어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대로 간다면 김성재 선수가 분명히 오늘 올 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한승엽 선수에서 박종수 선수로 3라운드 투입 선수의 변화에 대해서 양팀 사령탑께서 이미 합의를 하셨다는 연락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박종수 선수와 김성재 선수의 대결이 됐습니다. 박종수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MBC 게임에서 네. 그러니까 메이저 무대, 그러니까 본선 무대에서의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하이서울 게임 페스티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고요. 그리고 다른 방송사 그 프로리그에서 전태규 선수와 한홍렬 선수 그리고 조종현 선수를 잡아냈었던 그런 기록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하이서울 게임 페스티벌에서 3일 기록을 했고 커리지 매치에서 1위를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울팀에 입단해 있는 상태고 네, MBC 게임 내에서 성적을 보니까 대테란전 1승 2패, 대저그전 4승 2패 괜찮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9전 5승 4패로 승률은 55.6%입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은 아직까지 경험이 없고요. 네. 네. 자, 타 채널에서의 경험이 한 번이 또 기록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전태규 선수를 무너뜨렸군요. 예, 렉캠에서 네. 전태규 선수를 잡은 그런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신예입니다만 막강한 선수, 팀의 위기 상황에 교체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믿음을 받고 있는,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만약에 오늘 소울팀의 강력한 카드인 변우정 선수가 한 2, 3킬 정도 해주고 나면 박종수 선수가 왠지 마무리 투수로 나와서 사고를 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봤었는데 확실히 지금 분위기 자체는 네. SK텔레콤 T1팀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경기에서 그 이윤열 선수가 오영종 선수에게 패배했었던 그런 경기가 있었기 때문인지 왠지 예, 박종수 선수가 뭐 최현성 선수를 잡아낸다거나 하는 이런 기적같은 조금은 이변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었거든요. 네. 네. 자, 3라운드가 그만큼 오늘 이제 승패에서 그 큰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양 프로토스 쪽의 프로보의 움직임 눈여겨서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 자, 경기 맵 확인을 하면서 양팀의 대결 3라운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루나 MBC 게임에서 3라운드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가로 지역과 세로 지역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투게이트 플레이가 아무래도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원게이트 플레이는 원게이트 리그의 사이버넷에서 스코어를 빨리 올리는 플레이는 투게이트 하드코어 질러넣기에 밀려버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거든요. 루나 MBC 게임이라는 맵도 입구 지역이 뭐 로스트 샘플 같은 좁은 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딜럭 싸움이 초반에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듯 합니다. 대각선 지역이 나온다면 비교적 뭐 거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테크트릭 지향형 플레이도 예상이 되고요. 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은 언제나 그렇듯 힘싸움이 주가됩니다. 물론 뭐 다크템플러나 리버 같은 기술적인 플레이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만 힘싸움을 잘하는 선수가 언제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서는 좋은 승률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일단 박종수 선수가 김성재 선수보다 힘 위주의 플레이는 좀 더 강한 면모를 많이 보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박종수 선수가 조금은 만편하게 게임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경기 전에 김성주 선수와 이제 박용욱 선수와 또 작전 회의라는 그런 모습도 잠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자, 프로토스와 프로토스가 맞서게 됐습니다. SK텔레콤 T1과 서울팀의 3라운드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선배 MBC 팀 리그 SK텔레콤 T1의 3라운드 경기 출전 선수 역시 뭐 선봉에서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김성재 선수가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주 컨디션 좋은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습 그리고 1경기 때 보여주었던 경기력과 2경기 때 보여주었던 그것은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네. 3경기 이번 3경기 때는 더 나은 감각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경기복 자체가 팀복이 시원해 보이기 때문에요. 어떤 쿨한 경기를 또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 그 뜨거운 열기를 뚫고 제 기량을 다 발휘하는데 이 경기복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맞서는 선수는 서울팀의 박종수 선수입니다. 네, 팀리그 데뷔 무대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김성재 선수를 잡아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다면은 뭐 신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팀리그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될 만한 카드로 쓸 수 있겠죠. 네. 김성재 선수의 2연승의 고리를 바로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박종수 선수와 김성재 선수의 경기, 3라운드 경기를 함께 지켜봅니다.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흰색의 프로토스 진영, 바로 서울팀의 진영입니다. 박종수 선수가 중시방면에 위치해 있고요. 위아래로 위치를 하게 됐네요. 김성재 선수 SK텔레콤 P1이 아래쪽에 내시방면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원게이트 플레이는 가능할 수도 있으냐 하겠습니다만 투게이트 플레이가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네. 스타팅 포인트네요. 네. 이 두 선수 중 원게이트 플레이를 아무래도 할 선수는 김성재 선수가 할 만한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죠. 예. 예, 박종수 선수는 투게이트에서 안정적으로 질러 생산해서 상대 압박해가면서 이제 태클을 따라갈 만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박종수 선수의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서의 전적이 지금 5승 4패가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승수가 하나 더 많고요. 변형태 선수와 이민호 선수, 이경민 선수를 제압을 했습니다. 김민우 선수와 심성 선수에게는 패배를 맛봤던 네. 점이 있네요. 두 선수가 1, 2위를 했죠. 네. 김민우 선수는 지금 이제 8강에 진출하면서 마이너리그에서는 다음 시즌 시드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종수 선수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서의 그 실력만큼을 여기서 일단은 보여줘야 되겠고 그 이상을 좀 요구를 받는 입장이 됐죠. 그렇죠. 자, 정찰을. 김성재 선수는 대각선 정찰. 가로 지역이냐, 세로 지역이냐, 아니면 뭐 가로 지역 아니면 세로 지역, 대각선 지역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 대각선 지역만 아니면 뭔가 자신이 준비해온 진도를 활용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근데 역시 원게이트에 네. 박종수 선수도 원게이트에 네. 이제 만약에 가로 방향에 있다고 하면은 바로 투게이트의 플레이를 했을 텐데 지금 서로 간의 가로 방향은 아니다 생각이 되니까 원게이트의 원 어시뮬레이터네요. 테크트리 지향형 플레이가 언제나 안정적이긴 하죠. 뭐 컨트롤에 언제나 자신이 있다면 말이죠. 네. 대각선으로 가서 한쪽을 돌면서 일단 먼저 정찰에 성공하고 있는 네. 김성재 선수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간 박종수 선수는 정찰운이 좀 따라주지 않는 모습인데요. 역대 김성재 선수의 플레이를 살펴보면은 루나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 많은 예선전 그리고 뭐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예선전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이 루나 스타일의 맵에는 제대로 잘 적응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리버를 또 주력으로 사용을 했었던 어떤 종족이든 간에 어떤 종족을 상대하든 간에 네, 리버를 주력으로 사용을 했었던 네, 김성재 선수의 플레이를 예상을 해보건데 아무래도 오늘 이 박종수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네, 리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박종수 선수의 신석 프로도 정찰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얀색 프로토스가 박종수 선수, 네. 파란 색상이 김성재 선수입니다. 아, 먼저 예. 뒤로 치고 들어왔는데요. 프로바나 먼저 잡아냈고 깊숙이 들어가서 프로브 하나 같이 상대방의 프로브를 강제 어택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경력을 빙빙 돌리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질러 둘러 막아내고 있는 박종수 선수. 지금 열지 않으니까 상황이 열지 않으니까 대표의 괜히 다시 때려보고요. 네, 때려놓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막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 동안에 프로브는 잡혔고요. 자, 2게이트에 의해서 그냥 예, 드라곤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김성전 선수가 더 먼저 하고 있죠. 게이트웨이도 하나가 더 빠르게. 아, 이제 잡히겠네요. 자, 프로브 하나 더 잡고 뒤로 빠지면서 하나 더 노리고 있죠. 드라곤 관이 왔는데. 자, 결국에는 둘 잡고 사망을 합니다. 한 대 정도만 더 때렸으면은 네. 프로브 하나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입장이었겠네요. 일단 원게이트 이후에 사이버 데스코 이후에 내는 건물이 그런 모두 스케이트입니다. 아! 변수령 하나 뜨네요. 예. 김성재 선수의 진영 드라군이 둘이 뽑아져 나왔고요. 아주 네. 학생플로어로 활용할 만한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고요. 지금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안 돌아갔습니다. 박종수 선수는 김성재 선수는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네, 아까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빠른 다트 템포로 네. 상대가 예, 로보틱스를 짓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로보틱스를 늦게 지었을 경우나 옵저버를 늦게 확보를 하는 그런 식의 빌드를 활용을 했을 경우에 박종수 선수가 멀티하는 타이밍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에서는 또 상대방이 드라군 옵저버를 주로 활용하는 선수일 경우 아예 3게이트까지 늘리면서 물량 드라군을 생산해내면서 동시에 멀티를 그냥 가져가는 그러니까 테크트리는 사이버네틱 스코어에서 멈춰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박종수 선수는 그런 플레이를 혹시나 김성재 선수가 하지 않을까 네. 허점을 노리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큽니다. 코리아팀의 프로토스들이 대부분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로보틱스는 그렇죠. 좀 늦게 가는데 3게이트를 대단히 빨리 가서 일단은 물량으로 상대를 완전하게 압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멀티를 하거나 아니면 로보틱스를 올리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다크 템플러가 나오는 타이밍과 옵저버 생성 타이밍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게 김성재 선수 지금 저 쓰리기는 좋아요. 입구 압박을 하고 있는데 병력 차이는 네. 상당히 많이 나는 모습인데요. 질러지 앞으로 나와서 방어를 합니다.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네.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저 지역에 화면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다크템플러 나온 거 뒤로 채나요 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크템플러 나왔구나 싶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김성재 선수는 분명히 자 무시하고 하는 내려보냈죠. 박종훈 선수의 다크템플러 두기 예. 오 질러서 스톱이 벌써 됐습니다. 예 앞쪽에 드라군 두기가 지금 드라군 한 기가 더 있었는데요. 예 아 이거 길 막아요 길 막습니다. 드라군 다 잡힐 수 있어요. 다 잡히네요. 야, 예, 이쪽에서 와. 앞에서 드라군 하나를 파괴. 뒤쪽에는 집중 사격. 야, 다크템플러는 언제나 게릴라 의미로 많이 쓰이게 마련인데. 야, 박종수 선수 지금 저 플레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 병력을 모아서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는 다크템플러가 효과를 못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 상대방의 병력을 많이 커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 자 입구 쪽에 다크템플러 안쪽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효과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김성재 선수. 아 커트를 뽑아냈던 상황인데 자 문제 안쪽이 다크템플러 네. 일단 뭐 다크 정리는 완료가 됐는데요. 드라군과 질러 자 이거 빼줘야죠. 드라군도 올라가주는 플레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박종수 선수 유닛 한번 다시 갖추면서 멀티해야죠. 김성재 선수는 지금 상대적으로 멀티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한 번에 병력 소모는 네. 다 양 선수가 해줬고요. 예. 드라군으로 푸시를 해서 상대를 입구 쪽으로 좀 긴장시켜서 병력 위주로 뽑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드라군들이 빠지면서 리버를 떨굴 그런 생각이었나 본데 일단은 박종수 선수의 강력한 러시에 한 번쯤은 공격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도 그 공격에서 박종수 선수가 손을 좀 보기는 봤어요. 박종수 선수의 유닛 구성이 김성재 선수의 유닛 구성보다 고급이었거든요. 어쨌든 박종수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네 리더가 네. 생산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바로 네. 작성을 시켜서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김성재 네. 선수 아까 교전 중에 셔틀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김성재 선수가 셔틀을 활용한 유닛을 쓸 거다라는 것을 박종수 선수가 지금 예측을 한 겁니다. 네. 네. 본진 아래쪽에 방어 병력이 있는데 꼼꼼하죠. 김성재 선수도 예. 옵저버를 먼저 한번 투입을 해 보면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박종수 선수가 만약 로보틱 퍼실리티를 올리지 않았으면 멀티할 여유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로보틱 퍼실리티까지 같이 올려주면서 다운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티 타이밍이 안 나오는데 싶어요. 박종수 선수가 네. 예. 다크 템플러를 쓰면서 뒤집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실 맞 다크 템플러가 가장 무섭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저런 플레이가 아닌가 싶고요. 지상병력을 네. 올려보내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뭐 앞마당 확장을 위해서 방어용으로 쓰고 있는데 드랍할 곳이 여의치 않자 네. 공격은 잠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성재 테크트리의 일관성을 가진 쪽이 김성재 선수이기 때문에 네. 멀티할 여유가 지금 김성재 선수가 오히려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수 선수는 지금 발업된 딜러들이 주 병력으로 지금 모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에 맞춰서 그것에 대응을 해서 이 김성재 선수는 리버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못 들어갑니다. 아 리버가 들어갔어요. 남의 자스키로 안쓰는 불발 아니었습니다. 네. 불발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성재 이거 정말 다섯 가지 김성재 선수는 바로 이런 플레이가 정말 안 맞았습니다 지금. 네. 다시 한번 드라군이 유도를 해줬고요.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성재 들어왔죠. 이거는 약간 무리예요. 아카네 연사력은 자동으로 살아납니다. 김성재 선수의 셔틀 체력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941생이에요. 야, 너무 배타를 부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하나가 이제 동생이 되겠죠. 잘 엎드려 있습니다. 안 받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버를 무기까지 지금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네. 셔틀에 태웠고요. 자세 드래곤과 같이 상대 입구 쪽으로 들어가서 압박을 해주면서 병력들을 예, 잡아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죠. 지금 김성재 선수가 드라곤이 훨씬 많아요. 네. 치명적으로 또 플레이까지 한번 입었기 때문에 자기는 많이 꺾여있는 상황인데 네. 딜럽과 종합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뒤쪽에 리버를 달구고 있는 리버 굴 네, 이렇게 되면 딜럽들이 힘을 못 써요. 네. 자 뒤로 물러나죠. 네. 박종수 선수 자 딜럿 위주로 병력을 구성을 했던 박종수 선수는 이런 교전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자 셔틀 예. 리버 플레이까지 깔끔하게 리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재 선수 3킬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안마당 선수 예. 아 박종수 선수는 다크 템플러 좋은 활용해서 드라곤 다 잡을 때까지 분위기 참 좋았는데 자 안마당에 편안한 마음으로 넬서스를 때리다가 위로 자리 바꿔 때리고요. 네. 옵저버로 지금 시야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리버가 아래쪽에서 때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병력 피해 박종수 선수 몰립니다. 네. 드라곤 자리 잡는 거고 있죠. 야, 경기 포기하고 가는 박종수. 자, 김성재 선수 오늘 3킬을 너무나 손쉽게 이뤄냅니다. 아, SK텔레콤 B1과 서울팀의 경기 1승씩을 거둔 승자 간의 대결인데요. 김성재 선수의 좋은 행위를 입어서 경기 스코어 3-0으로 완벽하게 SK텔레콤 B1이 앞서갑니다. 자, 김성재 선수의 3연승 박종수 선수라는 신의 카드마저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박상익, 변은종, 박종수 선수까지 차례로 제압을 해내면서 이제 오늘 경기 자신의 팀에게 정말 승리를 안겨다 주는 데는 단 1승밖에 남지가 않은 시점이 됐고요. 자신도 그러면서 4-0 완벽한 퍼펙트 울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네, 김성재 선수는 1경기, 2경기, 3경기 모두
네, 경기가 거듭될수록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도 네, 박종수 선수의 다크템플러 난입이 좀 막기가 어찌 보면 좀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브 잘 동원해주면서 그리고 옵저버 동원하면서 막아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박종수 선수가 유니피를 좀 많이 받고 이후에는 드라곤 꾸준히 유지하면서 리버 게릴라 그리고 멀티 운영이 대단히 좋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박종수 선수는 맛 다크 템플러가 두렵기는 했겠지만 예, 그 로보틱스 퍼실리티 올리고 옵저버 타리까지 짓고 옵저버 뽑는 그런 플레이는 본진 자원만으로 플레이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생각해봤을 땐 부담을 생각해봤을 땐 베스트 초이스는 아니지 않았나 뭐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재 선수 잘하네요. 네. 아, 이제 소울팀 입장에서는 박종수 선수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요. 마지막 출전 선수 한 명만을 네.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명의 선수가 SK텔레콤 T1 전체 선수를 상대로 해서 오늘 4연승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소울팀이 패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뭐 마지막 카드로 활용될 선수는 더 이상 이제 적은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 테란 중에서 가장 그나마 예, 경력이 있고 베테랑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이 한승엽 선수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네 번째 경기에 한승엽 선수가 나온다면은 뭐 이길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데토네이션 F에서 테란 대 프로토스전은 프로토스가 1승 테란이 5승이기 때문에 예. 네. 한승엽 선수가 3라운드에 먼저 투입이 되려 했으나 이 감독의 심리적인 변화로 박정수 선수로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또 이 한승엽 선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소울팀 쪽의 상황 과연 어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 한승엽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군요. 그렇습니다. 우상무 예. 선수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예, 이후 경기까지 그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한승엽 선수가 나오는 게 맞고요. 자,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김성재 선수가 한승엽 선수를 이겨서 4대0의 올킬을 만들게 되면은 4대0이라는 스코어 자체는 그 투싼베 MC게임 팀리그에서 처음이고 네. 그리고 예, 프로토스로 올킬을 했던 선수는 전태규 선수와 피터 선수가 있는데 어쨌든 김성재 선수의 예, 올킬이 기록이 된다면 한 명의 올킬 프로토스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네. 나도현 선수에 뒤이어서 또 프로토스의 새로운 신의 올킬 주자가 네. 나오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재 선수는 그만큼 오늘 한승엽 선수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부려도 되는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3승을 자신의 손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욕심을 부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 4라운드 경기 김성재 선수 한승엽 선수의 경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